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국민 간식 신라면과 새우깡을 시작으로 식품업계가 라면과 빵, 과자 등으로 가격 인하 릴레이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물가 압박에 따른 것이죠. 단돈 얼마라도 내려가는 게 반갑다는 반응 한편엔 이른바 이런 두더지 잡기식 물가 억제가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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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공식품 가격 인하가 전방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만 원 갖고 점심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직장인들 굉장히 고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짬밥이라고 피했던 구내식당을 다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 쪽. 편의점 도시락은 아직까지는 4,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소비자 물가는 뭐 19개월 만에 최저 3%대로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외식 물가는 지난달에도 역시 6% 넘습니다. 6.9. 그리고 가공식품 가격은 7%가 넘어서 이게 전체 물가의 두 배를 웃돌고 있는데 외식 물가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020년 12월부터예요. 그러니까 29개월, 3년 가까이 된 거예요. 누적으로 치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8개 외식품목의 서울적인 평균 가격을 따져봤더니 가장 많이 오른 게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삼계탕이 이제 곧 초복 다가오는데요. 네, 아직 못 잡수셨죠? 예. 네, 혈기 보니까. 16,000원이에요. 16,000원은 평균이 16,000원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줄 서서 먹는 데는 18,000원, 2만원짜리도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짜장면입니다. 짜장면이 지금 12.5%가 올라서 무려 7,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짜장면. 그리고 3위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그램수가 가게마다 조금 다른데 예. 200g 기준 2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물가 다 올랐다고는 하는데 점심도 점심 메뉴지만 이렇게 즐겨 찾는 외식품목 다 오르다 보니까 야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집에서 그거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해봐. 예. 삼계탕 만들려고 하면 원재료가 더 들어요. 아, 집에서. 그러겠네요. 거기다가 인삼 사와야죠. 생닭, 햅쌀, 그리고 뭐 후추, 대추, 파, 밤 다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세한식당은 올리기도 어려워요. 눈치 보느라고. 근데 굉장히 손님이 많고 유명한 식당의 경우에는 바로 전가를 시키면서 가격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식당도 굉장히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 주기적으로 편의점에 편의점도 구독 서비스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도시락 같은 거 할인해줄 수 있어요. 아. 몇천 원 단위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향되게 한쪽은 가장 이제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 외식 이 물가를 좀 저렴하게 때울까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예. 한쪽은 플렉스. 야 햄버거도 3만 원짜리는 하루 이틀 기다리고 먹어줘야 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3년 가까이 물가 인상이 계속되면서 이제 조금 뭐 올랐다라는 소식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 뭐 또 올랐구나 또 올랐어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간의 물가 추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물가가 뭐 작년에 한참 피크를 찍었을 때 뭐 예. 6%까지 이상됐고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5%대였거든요. 그다가 지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지금 3.3%, 뭐 코어 CPI라고 하는 근원 물가 지수, 식료품, 에너지 제외한 거는 3.9%거든요. 오히려 이게 높은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많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체감하는 예. 우리가 이제 외식 물가죠. 그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9%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구조적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작년에는
일종의 그 물가를 인상하게끔 하는 요인을 이제 공급 충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든지 뭐 이런 그 식자재, 뭐 음식료, 곡물 이런 가격이 다 오르면서 가격이 이제 공급하는 주체의 어떤 그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공급 충격이었다 그러면 최근에 물가 상승은 약간 수요 충격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계절 요인도 있고요.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뭐 냉면이라든지 뭐 콩국수 그런 삼계탕 이런 계절 수요가 있는 식음료 이렇게 음식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체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대면 이런 그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 계절 수요에 맞춰서 가격을 못 낮추고 오히려 올리는 현상들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오히려 반대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 뭐 제과, 제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좀 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규모의 경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외식 물가를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그런 소비자들 체감하는 물가를 올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라면은 50원, 새우깡은 100원 내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돈 같긴 한데 이게 국민 간식의 대표 주자다 보니까 파급 효과도 작지만은 않고요. 맞습니다. 좀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3인 3색. 업체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라면, 국민 간식, 새우깡의 연간 매출이 두 개 품목만 3,600억 원대요. 하루에 10억씩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10억씩 팔리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이 밀가루 가격 인하분 5월부터 5% 인하폭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신라면 봉지라면은 50원 그리고 새우깡은 이제 100원을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밀가루 가격 인하에 따른 비용 이득이 한 80억 원. 그런데 소비자 연간 수혜는 한 200억 원 정도 수혜를 받으실 겁니다라고 이제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물론 뭐 이제 이 신라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릴 때는 예. 지난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라면 4사가 대부분 두 자릿수예요. 평균 두 자릿수로 올렸어. 예. 근데 내릴 때는 정확하게 밀가루 인하분만큼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러게요. 5%로 딱 끝났고요. 더 웃긴 건 뭐냐? 왜 주력 제품은 다 빼는 거예요? 가장 수요가 많은? 맞아요. 예. 여기 보면 진라면. 오뚜기. 오뚜기 진라면은 이게 사실 매출이 거의 60%를 차지하는 핵심이에요. 이 계열사에. 그다음에 불닭볶음면. 예, 여기다가 비빔면. 여름철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빼다 보니까 생색내기가 아니냐라는 거고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야, 정부가 13년 만에 라면 물가는 잡았네? 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어요. 예, 일단 관치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라면 업체만이 아니라 어제 갑작스럽게 제과 업체 그리고 제빵 업체까지 가격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예. 얹혀가자라는 겁니다. 야, 지금 생색낼 수 있으니까 빨리 하자. 왜냐? 해태제가 가격 내린 거 한 품목이에요. 한 품목. 롯데 외식품, 롯데 제과였죠, 과거에. 여기 내린 거 세 개입니다. 3개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올릴 때는 전 품목, 가격도 인상폭이 크지만 예. 내릴 때는 찔끔 내려서 가격 인하한 것처럼 이제 하는 그런 좀 깜찍하다라고 해야 되나? 인하했다라는 어떤 말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파란 청청대, 예. 파란 바람물에다가 이게 검은 잉크가 아니라 파란색 잉크 하나 떨어뜨린 효과예요.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이 하고 그나마 두 개 업체는 양반이에요. 지금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이제 롯데나 해태의 경우는 3% 내외니까 그래도 생색내기라고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한 거는 이제 오리온입니다. 여기 영업이익률은 여기 한 5배 정도 돼요. 지난해 한 15% 넘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 내린다.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빵 가격도 어제 밤 늦게까지 고심을 했나 봐요. SPC 그룹이 지금 두 개 자회사 갖고 있죠. 예. 파리바게트와 또 삼립이라는 기존 완성된 빵을 파는 데가 있는데 합쳐서 30개 제품을 한 5% 평균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년간 거의 세 번에 걸쳐서 예. 가격을 20% 가까이 올렸어요. 근데 딱 5%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묻혀가자. 내렸다라는 이제 생색 내리니까 이게 일괄적으로 이제 올릴 때는 전 제품에 적용하다가 내릴 때는 제품의 수도 적고 가장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선호하는 제품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생색 내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업체들이 이제 가격 올릴 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원자재값 올랐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추경호 부총리도 얘기를 했듯이 원자재값 내렸는데도 가격을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는 좀처럼 없단 말이죠. 글쎄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보통 그 기업들이 제조원가 중에서 이제 변동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가격이 작년보다 지금 한 46%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들을 내리면 작년에 한 13% 정도 라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우리도 이번에 한 또 10% 이상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린 거는 5% 미만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고 봤을 때 네. 사실 영업고정비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단위당 생산 비용에 있어서 이제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개선을 못하면은 결국 비용 인하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가 떨어진 만큼 떨어지는 게 작년보다 훨씬 낮아져야 되는데 거의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기업 나름대로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들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보통 이제 어떤 그 주력 상품을 통해서 인기 상품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마진을 좀 덜 보더라도 이익 좀 줄이더라도 비용 인하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밀가루를 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라면 회사들이 물가 이제 가격을 내리니까 예. 그다음에 제빵, 죄가 다 같이 이렇게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외식 물가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밀가루 가격이 떨어져도 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인하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식 물가와 이런 그 음식 제조회사들 간의 가격 인하의 폭이 달라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또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전기료, 가스비, 수도세 같은 유틸티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세 내역 보게 되면 일종의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그 항목 중에서 이제 가중치들이 부여되거든요. 예. 그 소비자 물가는 이제 천분비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을 그 기준치로 놓고 그걸 쪼개가지고 가중치를 주는데 수도, 전기, 연료 뭐 이런 부분의 유틸티 비용이 172 정도의 가중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5월 기준으로 보기에는 5.9%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계 데이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전기 가스만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한 25%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비용 절감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기업 나름대로 또 이제 소상공인대로 어려움은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런 변동비에 대한 부분만 이제 내리는 것 같고는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거죠. 각종 생산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업계도 좀 소갈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먹는 것 말고도 뭐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가 사실 더 심각하게 많이 오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물가라는 게 2020년 이제 458개 정말 소비자들이 사서 물가 변동폭이 큰 가격 변동폭이 큰 것만을 골라서 우리가 이제 1년 전과 가격을 비교한다든가 한 달 전과의 가격을 비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이미 평균 소비자 물가가 5% 넘게 올랐잖아요. 올해 뭐 3%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한 거기 때문에 2년간 물가는 8% 넘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외식 물가 그리고 서비스 물가에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원자재라는 것, 뭐 에너지라든가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클 수가 있겠지만 예. 근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전의 누적 적자 때문에 전기 요금 지난해 3번, 올해 2차례 올렸단 말이에요. 40% 올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비스 물가로 연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하물며 이제 동네 목욕탕부터 시작을 해서 세탁료, 간병도우미와 같은 필수 서비스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고 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호텔 숙박료 같은 것들도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나 아직 지금 그 하반기 이제 이 공공요금은 인상은 더 예고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서울도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동조를 하면서 지하철 요금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하반기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지자체까지 다 쭉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정부하고 하느니
지금 6월 내지 7월에는 2% 물가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연말 가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3% 초중반을 얘기하는 이유가 예. 기저적으로 보면 이 근원 물가라는 거, 에너지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지난해 11월이 정점이었어요. 4.3%예요. 근데 5월에 3.9%예요. 내린 게 10%가 채 안 돼요. 우리가 6.3%인 물가가 3.3%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근원 물가, 장기적이고 기조적인 물가 흐름은 굉장히 탄탄하게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도 이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관리 목표치, 한은의 관리 목표치 2% 내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체감할 때 앞서 이제 기업들도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기업들 밀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호주나 미국산 수입해요. 물론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인 건 맞지만 거기서 이제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선물 가격이. 근데 지금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 가격은 미래에 수입할 때 그 시점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시차가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특히나 100%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예. 수입하는 업체는 환율이 올라버리면 환율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일부 있는 건 맞다. 예,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라면 가격 잡게 나서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도 건드렸어요. 라면 가격, 그다음에 소주 가격, 삼겹살 가격 계속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삼겹살 가격은 수입 더 많이 해서 할당 관세 풀면 돼. 그런데 이제 소주 가격하고 라면 가격은 국내에서 잡아야 되니까 예, 예. 이렇게 정부가 경제수장이 나서서 이제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분만큼 반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나섰는데 예.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예. 정부가 사실상 가격이나 압박에 나섰는데 이것 자체가 또 바람직하냐라는 논란과 함께 그래서 이게 물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겠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뭐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폭 인하하면서 가격 체감하는 물가가 조금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이제 영업 고정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에는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경쟁 업체끼리 어떤 그 경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가격을 더 내리기는 또는 계속 유지하기, 낮은 상태에서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인철 소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근원 물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지금 4.3에서 3.9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3% 초반이니까 정부는 아, 그럼 2%대까지 이제 좀 내릴 수 있겠다 하반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3.9%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5월 달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만 하되 3.5%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물가에 대한 예상치를 3.5%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흥미로운 어떤 그 리서치가 있는데 예.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내용 중에서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상황이 예. 물가 수준이 2.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가 되면 소비자들이 무척 그 물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것도 검색해보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2.6%인데 통상적으로 그게 물가 수준이 높아질 때 이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체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가는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돼? 그냥 막연하게 물어봤을 때 그냥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물가하고 실제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괴리 차이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 인식 오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 인식 오차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그 인식 오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6% 이상 됐을 때 그 인식 오차가 0.4%포인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5%라고 하면 0.4%포인트가 높아진다고 봤을 때 한 3.9%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근원 물가 정도를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을 이제 물가 수준으로 인식하고서 예. 이런 그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3.3%보다는 제법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CPI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지금 그럼 왜 괴리차가 났느냐 봤을 때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그래요. 지금 국제유가가 작년 이맘때 한 100불 됐거든요. 예, 예. 지금 WTI 가격 한 60불대거든요. 그 가격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헤드라인 CPI가 한 3점 초반대로 된 거고 아직도 코어 CPI에서는 식료품이나 에너지 빠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3.9%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3.3%를 갖고 기준으로 해서 경제정책하는 것보다는 한 4%대를 가지고 우리 인식해가지고 정책을 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직 물가 안정 안심할 상황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어제 한은에서 내놓은 소비자 동향 조사 보니까요. 1년여 만에 소비 심리가 낙관으로 돌아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반기 정부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예. 내수예요. 내수 소비.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간신히 면한 건 소비가 좀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휴대폰 보시는 분들 가장 많이 보는 팝업 광고가 6월 휴가 가세요. 보조금 드립니다. 3만 원, 4만 원 드립니다. 네. 휴가 가세요. 내수 어쨌든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소비 심리에 반영이 돼서 3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웃던 것 같은데 근데 소비자들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어떠냐. 기업들의 심리는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기업 경기 전망이 16개월째 부정적이에요. 7월 BSI는 100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95 정도예요. 예. 특히나 반도체 업황 전망은 아직도 이제 냉랭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상저하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긴 한데 아마도 사실 과거에도 이제 모든 정부가 물가 오르는 거 다 꺼려합니다. 민심이 이반되고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MB 정부라고 해서 MB 물가가 따로 있었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생활 물가 좀 잡아보자. 신선식품, 축산, 농축산물 해가지고 52개 물가를 이제 묶어서 여기는 이제 기획재정부 담당 이제 부처에서 야 너는 삼겹살 담당, 누구는 김치 담당, 배추 담당 있었어요. 품목별로요. 품목별로 그랬는데 성공했느냐? 오히려 전체 물가 상승률 1.6배 이상 이 MB 물가가 뛰었어. 오히려. 예.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됐었거든요. 부작용이 뭐냐? 부작용은 우리가 저기 그 아마 한 몇 년 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질소 과자 과자 봉지로 뗏목 만들어서 띄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부를 압박해서 단기적으로 가격은 내려가지만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내야 하잖아요. 주주들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을 좀 줄이는가 아니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좋지 않은 원자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물가 아까 제가 458개라고 했는데 이게 두더지 게임이랑 똑같아요. 지난해 어땠습니까? 지난해 정부가 은행 이제 대출이자 낮추겠다고 은행들한테 공공성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자 장사하지 말아라, 뭐 성과급 장사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한은이 금리 인상기에도 은행들은 가산금리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췄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한은이 기준금리 세 차례 연속 동결했어요. 예, 예. 대출금리 지금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혼합형 그리고 신용대출금리 연 4% 아래 없습니다. 3% 자취를 감췄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에서 외식이나 가공식품 물가로 관심을 돌리니까 첫 번째 때려는 이 두더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458개가 남았어. 457개가 남았는데 다시 거기로 가야 되나요? 아마도 오늘 아마 편의점에서 우유 아이스크림 가격 25% 인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1위 업체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다른 업체도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먹거리 물가 관심 집중하다 보면 다 누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다지 나중에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사실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한 물가 안정의 수단으로 금리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인상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일단 우리나라 지금 그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 3.5% 동결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고채 금리, 뭐 장단기물 상관없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5%인데 그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 3.56% 기준금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어떤 금리를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 하반기 되면은 그 전기가스 추가 인상이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승용차 개소세에 대한 인하가 아마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료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물가 수준을 올린다고 봤을 때 그 한국은행에서 지금 3.5% 과연 동결 계속할 수 있겠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요인은 대외 내외금리 차. 예. 미국의 지금 그 연방기금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5% 이상, 아니, 죄송합니다. 그 4.25% 그 이상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25%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에서 그 전반적으로 그 실업률 보게 되면 3%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그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두 차례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내외 금리 차가 2.25%포인트 정도 차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금 한 1,300원 이상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내외 금리 차가 2%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좀 긴축 기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 물가 상승이 약간 수요 충격에 기반한 그런 인상이라고 봤을 때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공급 충격보다는 수요 충격일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억제가 좀 가능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화 정책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물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 이런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좀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예. 파월 의장 아직 금리 인상 안 끝났다고 했죠. 또 유럽 주요국들도 실제로 금리를 올렸죠. 한국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랐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이 투자자들 심리에서는 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물가가 3% 초반으로 낮아졌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2차 긴축을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뭐 호주부터 시작을 해서 캐나다, 스위스, 유럽중앙은행, 스웨덴 뭐 하물며 트리기에는 6% 넘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렸거든요. 우리랑 뭐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를 친다 하더라도 여기에다 파월 의장은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느냐? 연이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대부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점도표상 0.5%.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두 번 더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거든요. 예. 과연 물가를 이유로 두 번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도 지금 경기가 불안하니 한 번 정도에 멈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연이어 7월만이 아니라 9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놨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3.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묶어둘려 하더라도 연말 가면 또 다른 이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굉장히 한 며칠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아래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1300원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한은도 두 명의 금통위원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명 포함해서 6명 전원이 상단을 3.75%까지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미국이 정말 두 번 더 금리를 올린다? 그럼 한은도 저는 마지못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 노무라라든지 글로벌 IB 뭐 일부에서는 한은이 10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창용 총재 말씀 들어보면 가능성 높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경기보다는 물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이제 가격 개입, 물가에 그 개입하는 그런 정책이 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하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한 차례 정도는 연준이 지금 그 7월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봤을 때 한 차례 정도 이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하반기 중에? 예, 하반기 중에 있다고 보고 한은에서 두 차례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말씀 지금 하신 바와 같이 지금 3.75% 정도를 주장하는 그런 그 금통위 위원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차례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반신반인 하는데 일단은 그 시장 그 참여자들이 이제
투표하는 그런 서베이 결과 보게 되면 한 80% 이상이 지금 두 차례 이제 그 베팅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예. 시장에서 투자하는 그 폴에 참여하는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에 대해 본인 어떤 투자를 하고 하면서 그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예상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미국이 한 두 번 정도 인상했을 때 우리는 한 번 정도 이제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미국은 상당 기준은 5.75%, 우리는 한 3.75% 정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네. 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3.5인데 예. 0.25%포인트 예. 올려서 우리는 베이비스텝 한 번, 미국은 베이비스텝 두 번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그 물가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떨어질 수 있느냐 과연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로 가기보다는 최소한 동결로 가는 쪽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서지용 상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